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이번 주는 MG키스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킷은 바로 MG 샌드록 건담 엔들리스 월치 버전입니다. 박스 아트가 정말 멋지네요. MG치고는 작은 박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묵직하네요. MG 샌드록은 신기동전기 건담 윙의 속편 엔들리스 월치의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존 TV판 버전의 샌드록과는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OVA 3편으로 제작되었고 이후 극장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V판과 디자인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기체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포즈나 무장들이 비슷하네요. 박스 이미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HGAC 샌드록도 다룬 적이 있으니 정보는 상단의 느낌표를 이용해주세요. 엔들리스 왈츠와 패자들의 영광 버전의 이미지들도 보이네요. 멋진 박스 아트 이미지를 보고 나니 내용물은 어떤지 더 궁금해집니다. 박스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 런너를 보니 구성품이 꽤 많아 보여요. 박스를 열고 런너 비닐을 벗기기 전에 꼭 검수 작업을 해주세요.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 비닐을 뜯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비닐 빨리 벗기고 런너 확인하고 매뉴얼 보며 빨리 조립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뜯었다가 나중에 보니 런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프레임이 눌러서 약간 찌그러진 불량품이었습니다. 반품하고 교환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밀봉을 해제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조립하면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기에 그냥 조립했었네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꼼꼼하게 검수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작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언박싱 영상마다 꼭 불량 여부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과 경험도 공유하고 다른 분들도 조심했으면 하네요. 매뉴얼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런너들을 살펴볼게요. A 런너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런너들이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도가 높은 밝은색 런너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게이트를 살짝만 정리해도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이 부분이 어깨 외장이겠네요. 어깨 이외에도 복부와 포인트가 되는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B1 런너입니다. 검은색의 외장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소치의 발 전반이 되는 파츠들과 쉴드 파츠, 그리고 흉부 쪽 파츠도 보입니다. C1 런너입니다. 회색의 플레임 런너와 부분적 외장 파츠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백팩인 듯 하네요. 그리고 이쪽은 무릎, 아니면 백팩 쪽 프레임인 듯 합니다. B1 런너입니다. 전체적으로 흰색의 외부 장갑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허벅지와 종아리 외장을 비롯한 다양한 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2 런너입니다. D1 런너에 중복되는 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 런너입니다. 역시 화이트 컬러의 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헤드 쪽 파츠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네요. F 런너입니다. 옐로우 톤의 포인트 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쉴드의 포인트 프레임 파츠와 블레이드 안테나가 인상적이네요. 화면상으로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주황빛을 띠니 참고해주세요. G1 런너입니다. 박스 아트를 봤을 때 이 런너는 무장 런너겠네요. 가운데 아치형 프레임이 샌드록의 무장 히트쇼텔의 프레임이겠네요. G2 런너입니다. G1 런너에 중복되는 추가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H 런너입니다. 소체의 뼈대가 되는 진회색의 내부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보통 내부 프레임은 진회색이더라고요. J 런너입니다. 샌드록의 전용 무장 히트쇼텔의 파츠네요. 붉은색 이펙트 파츠와 일반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A 런너입니다. 역시 진회색의 내부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관절과 액션 포즈용 추가 핸드 파츠가 눈에 띄네요. XB 런너입니다. 역시 내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리 쪽 프레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XB 런너는 동일한 두 가지 런너로 중복 구성되어 있습니다. I 런너입니다.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진 헤드 쪽 얼굴 파츠가 보입니다. 폴리킴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딱 필요한 만큼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얼리스틱 데칼과 테트론 실입니다. 출시된 지 꽤 기간이 지난 킷이다 보니 건식 데칼이 있네요. 이제 매뉴얼을 확인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매뉴얼 이미지 중에 가장 멋진 듯 합니다. 역동적인 포즈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정크 파츠가 얼마나 되는지 런너 구성을 봐야겠네요. 매뉴얼의 런너 구성을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정크 파츠는 X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H 런너까지는 괜찮았고 XA 런너에 하나가 보이네요. 이렇게 X 표시로 사용되지 않는 정크 파츠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매뉴얼을 잘 확인하셔서 조립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립 과정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영어와 일본어입니다. 하지만 런너 번호와 그림을 잘 대조해보면 조립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건담을 만들 때 당황했는데 막상 하니 쉽게 조립되더라고요. 실제 건담으로 그래픽 편집을 통한 애니메이션 내의 전투씬 등을 표현했네요. 그리고 민건담 관련 만화책과 소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설정화가 있네요. 이 설정화를 토대로 이렇게 프라모델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킷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시리즈에 관련 상품들도 보입니다. 보고 있으니 구매 욕구가 솟아오르네요. 빨리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MG는 HG와는 다르게 뼈대가 되는 내부 프레임부터 세밀하게 조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량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차근차근 조립해 나가면 어렵지 않게 조립할 수 있어요. 오히려 프레임부터 조립하기에 더욱 정밀한 조립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MG답게 재미있는 조립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MG킷에는 이렇게 조립 이후 데칼링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베이스로 해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장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완성 장례와 컬러 코드가 소개되어 있네요. 그리고 패널라인 작업의 전후 사진을 보여줍니다. 저는 패널라인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라인을 넣어줄 겁니다. 아래쪽에는 파일럿인 카드르 라버바 위너의 도색 장례가 있습니다. 매뉴얼까지 모두 확인했으니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2월에 첫 번째 MG킷이다 보니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늘 해당 킷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는데요. MG 샌드록은 색분할이 특히 잘 되어 있는 킷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건담을 즐겁게 만들면서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제가 올린 부족한 건담 영상들에 많은 조언을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즐겁게 프라모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댓글로 꼭 함께 소통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MG 건담 샌드록, 이번 주도 같이 재미있게 조립해봐요. 이상 가조립 5개월차 초보 모델러 SD하비 시동이었습니다.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